우리가 지금까지 회로 해석을 하면서 저항은 R이라고 해서 어떤 값이 정해져 있죠. 저항값이 그런 것들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계산을 쭉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할까요? 좀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항에 대해서 본질적이라고 또는 확장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저항 그러면 R이죠. R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은 정의가 됐어요. 이거는 I분의 V라고 해가지고 1볼트 전압이 걸렸을 때 1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그것을 1오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단위죠. 오음의 단위.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는 1오음이라고 단위를 붙여줬어요. 전기전자에 관련된 분야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R이라고 하는 것, 저항값을 가진 어떤 소자로서의 저항만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개념이 확대되고 다른 분야에 적용되려면 R 외에 어떤 걸 생각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용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resistance하고 또 하나는 resistivity라고 해서 두 개의 용어가 구별이 돼요.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저항값을 갖는 회로에서 사용하는 저항값을 갖는 소자는 저항이라고 해서 저항. 그 소자로서는 저항기 뭐 이렇게 쓰죠. 그냥 우리가 리지스턴스 할 때 이거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 우리가 회로에서 쓸 때 그 저항의 어떤 값 있죠? 1오음이면 1오음, 15오음이면 15오음. 그거는 전류하고 전압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리지스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고유 저항. 또는 resistivity라고 썼을 때 그거를 율자를 붙여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저항율이라고 해줘요. 저항율. 같은 말이에요. 고유저항이나 저항율이나 같은 얘기예요. 또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비저항. 비저항이라고 불러줘요. 이거 안일비자가 아니고 비교비자예요. 안일비자는 이건데 이건 아니고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저항이나 저항률이나 비저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리지스턴스는 저항이라고 해줘요. 이거 저항은 우리가 1오음 할 때 그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저항이나 저항률이나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고유저항이라고 일단 하나를 통일해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고유저항은 뭐냐? 저항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이 고유 저항이 뭔가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저항하면 R이죠. R. R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해줘요. R을 어떻게 규정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물이 흐르는데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같은 단면적일 때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길이가 같을 때 파이프의 직경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mm하고 1m다. 그러면은 물의 흐름이 1m가 훨씬 빠르겠죠.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저항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항등식으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커질수록 같이 커진다. 이 R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같은 직경이라고 하더라도 파이프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L에 비례를 해요. 그죠? 이걸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메타라고 해보자고요. 이걸 메타 단위로 그러면 길이는 같더라도 직경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감소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S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모랗게 생각하자고요. 동그랗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네모랗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메타 자승이 될 거라고요. 이거를 같다라고 넣을 때는 어떤 비례상수가 필요해요. 이게 비례하는데 요항하고 R하고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같을 때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같을 때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실 때는 비례상수가 필요해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로우라고 해줘요. 로우. 그러면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어요. 그 고유한 값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아, 그 물체, 그 물체에서의 저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리지스턴스라고 해줘요. 저항. 이걸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비례상수로는 로, 그리스어로 로죠. 로, 리지스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유 저항이라고 해요. 고유 저항. 그러니까 고유라고 했으니까 어떤 물질마다 고유한 어떤 값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일단 우리가 단위를 보자고요. 단위.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분야에 항등식으로서 성립하느냐 그거를 보려면 단위를 우리가 봐주는 게 좀 필요해요.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따서 단위를 정했어요. 오음이에요. 오음. 자, 그러면 저항은 오음인데 로우도 오음일까요? 아, 이건 좀 두고 봐야 돼. 이 항이 넘어가죠? 이 항이 쪽으로 넘어가니까 R에 L분의 S가 될 거라고. 이게 뒤집혀서 넘어가니까. 그러면 로우의 단위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경을 얘기했는데 둥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가로, 세로, 네모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가 예를 들어서 1m다. 세로가 1m다. 그 메타 단위를 했다 그러면은 메타의 좌승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메타 곱하기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메타 좌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몇 메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메타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M 지워지고 좌승 지워지고 그러면은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옴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의 단위는 뭐냐면 옴 곱하기 메타예요. 저항은 옴인데 로우라고 하는 거 고유 저항은 옴 곱하기 메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오음이고 오음 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단위가 길이가 하나 더 들어가요. 메타가 더 들어가요. 저항이라고 하는 성질은 비슷한데 우리가 성격은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하나는 그냥 저항. 우리가 회로에서 쓰는 뭐 1kΩ이다 할때그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저항에 대한 유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유 저항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른 물질 또는 뭐 다른 공간 이런 데서 쓰려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 회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R이라고 하기보다는 로우를 써주는 게 이게 개념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분야에 더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물질마다 고유 저항이 다른데 이 고유 저항을 또 어떻게 규정했느냐? 우리가 그 규정된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로우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1m, 그 다음에 길이 1m. 뭐, 은이나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그거에 가로, 세로 1m. 여기가 1m, 그 다음에 여기가 1m, 그 다음에 길이가 1m. 이랬을 때 양쪽 끝에서 저항을 재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그거를 우리가 로우라고 정해준 거예요. 고유 저항이다. 그 물질의 고유 저항이다. 그래서 그 고유 저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 표를 보시면 기준 온도는 20도예요. 거의 뭐 실내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여기 쭉 나와요. 동, 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은, 뭐, 백금, 이런 게 나오는데, 순동. 뭐 주로 순동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줘요. 뭐를 비교를 할 때. 여기 보면 순동이 1.7241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이 1.7241. 근데 여기 단위를 보면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옴 메타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옴점 센티메타라고 돼 있어요. 교재마다 요 표기법이 다른데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1.7241 그러면은 아 1.7241이 고유 저항이구나. 예를 들어서 순동에. 그게 아니고 단위가 마이크로 옴 곱하기 센티메타니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센티메타는 10의 마이너스 2 메타가 되겠죠. 원래 단위로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7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5옴.
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를 예를 들어서 미리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노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보면 2.75 고유저항이 좀 높아요. 은은 1.62 순동보다 좀 낮죠. 고유저항 물질마다 고유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항하고 또는 고유저항, 저항률, 비저항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저항을 구하는데 단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이 50mm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50m 그 다음에 경동선이라고 하는 거가 고유저항이 주어졌어요. 1.77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5음점 센티메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고치냐면 이게 고유저항이 센티메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나 면적을 센티메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면적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지금 50mm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단위를 변환할 때 지금 이건 밀리미터 자승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고유 저항에 맞춰주려면 지금 센티메타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들을 센티메타로 일단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자고요. 이거를 바꿔줘도 되는데 메타로 그냥 우리가 이거를 센티메타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1mm를 센티메타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1에서 0.1cm가 되겠죠. 10의 1승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해서 이게 5cm 자승이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가지고 0.5cm가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0.5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0.5cm가 되고 그 다음에 50m는 센치로 고치려면 곱하기 10의 2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50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이거는 5층이 될 거라고. 경동선을 썼을 때의 그 저항값은 얼마냐? 저항?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1.77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은 여기는 5000 여기는 0.5 그럼 이거 계산하면 대충 0.0185옴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 이 R하고 그 다음에 로우로 표현되는 고유저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리지스턴스 그러면은 이걸 R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역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죠. 방해하는 성분인데 이거를 역으로 넣으면 이거를 R분의 1로 넣으면 이거를 컨덕턴스라고 해서 컨덕턴스 이거를 전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전도도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냐 방해받지 않고 잘 흐르냐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덕턴스라고 해서 G라고 표현해줘요. 이거는 제가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만 G라고 하는 것, 이제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의미냐 이거죠. G라고 하는 것은 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R은 반대로 크면 클수록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한다,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esistivity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고유저항이라고 했어요. 고유저항 또는 교재마다 이거를 비저항 또는 저항률 컨덕턴스를 전도도라고 하는데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냥 전도도라고 얘기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저항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도전율 또는
전도율.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전도율, 도전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덕턴스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저항 R에 대해서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라고 표현해 줬죠. 그런데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느냐의 척도로서 컨덕턴스, 지위를 우리가 표기를 했다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그마로 표현을 해줘요.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컨덕턴스가 R분의 1이니까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저항의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로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반도체공학이나 전자기학 같은데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어떤 식들이 나오는데 그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를 제가 좀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식 중에 J골 시그마 2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이게 이해가 이렇게 딱 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단위로 생각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단위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는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전류니까 뭐 암페어겠죠? 근데 그 전류가 아니라 밀도예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면적.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이 각각의 포인트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전류가 그렇게 흐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반도체 공학에서 이 면적으로 전류를 나눠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될 거라고요. 어떤 평균적인 값.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류를 이걸 뭐 S라고 하면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이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단면적에 흐르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전류 밀도가 돼요. 우리가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밀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암페어 다루면 쉬운데 J가 나오면 좀 막 또 흔들려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단면적으로 나눠졌다. 전류긴 전류인데 단면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생각해 주는 거니까 이거를 그래서 전류 밀도라고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율이에요. 전도율. 근데 시그마는 고유저항분의 1이라고 했죠. 고유저항분의 1.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전계예요. 전계. 전계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계는 뭐냐면은 단위로 생각하면 편해요. 전압이 있으면은 D로 나눠준 거예요. 거리로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를 두고 전압이 걸려 있어요. 전압이 걸려 있을 때 거기에 전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표로 많이 그려주는데 전계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1V 걸렸는데 이런 거리에서 걸리는 전계는 더 세겠죠. 그런데 거리가 만약에 커지면 거리가 커지면 전계는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거리로 나눠준 거를 전계라고 해요. 전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한 게, 요 두 개를 곱한 게 전류 밀도가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길이가 두면 길수록 커지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로우로 우리가 표현하면 R에 D분의 S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시그마는 로우분의 1이니까 R, S, D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단위로 해체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단위 면적에 흐르는 전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를 S로 나눠진 거로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R, S, R, S분의 D가 되고 그 다음에 전계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거리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 길이 단위를 메타라고 정하고 면적은 그러면 메타 자승이 되겠죠?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의 이거는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오음이죠. 오음. R은 오음이라고 정해진 거니까 그 오음. S는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길이니까 그냥 메타. 그 다음에 D는 길이니까 메타. V는 그냥 V. 오음하고 볼트, 암페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더 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여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식이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메타하고 메타하고 이거 지어지겠죠? 나눠지니까 1, 1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R로 일단 유치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R의 메타의 제곱에 V가 돼요. 오면 붙이기 위해서 I는 R분의 V가 되겠죠. 이게 단위가 이제 암페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요렇게 보면은 요게 I가 되겠죠. I. I분의 메타 제곱이 되겠죠. 이걸 단위로 하면, 전류를 단위로 하면 A가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결국은 같은 거죠. 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전류 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을 보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단위로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단위를 좀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위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이 식이 어떤 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음의 법칙인데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가 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R분의 1이면 V분의 I가 되고 J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떠나서 본질을 따져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류라고요. 면적에 흐르는 평균적인 전류. 그래서 이거를 전류 밀도라고 하는데 전류가 붙었으니까 전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계라고 하는 것은 뭐 거리에 따라 물론 다른 거지만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도도예요. 고유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고유저항의 역수. 이거는 로우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된다. 로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유저항을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저항이든 고유저항이든 뭐든 저항이니까 이거를 R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넘기면 V를 넘기면 V분의 I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죠? 결국은 오음의 법칙을 확대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다, 전압이다, 이건 저항의 역수다 이런 걸 알면은 바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그러면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분해해보고 본질적인 면들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나 반도체 공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접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항을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